동물들을 친구처럼 아끼고 보살피는 사람들의 이야기 계속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동물 사랑 방식은 조금 격해 보이는데요. 대낮에 물살을 가르며 백조들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 무슨 사연일까요? 평화롭게 호수 위를 떠다니는 백조들 뒤로 벼랑간 뜰채를 든 채 접근하는 보트. 거의 수면 위에 누운 채 맹렬하게 백조들을 쫓습니다. 아니, 대낮에 도심 속 백조 사냥이라도 하는 걸까요? 속절없이 잡힌 백조들, 이내 호수 근처에 마련된 우리로 옮겨졌는데요. 올해로 43회째, 플로리다 레이크랜드시가 매년 실시하는 백조들의 건강검진 날입니다. 1957년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백조 한 쌍을 기증한 뒤 백조들은 도시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매년 일정 예산을 들여 이렇게 시민의 친구들을 관리하고 있다네요. 굿모닝 월드였습니다.